오케이. 자, 그래서 데이든 쓰기 시험 2차 그 다음에 리딩 버디 2-4에 대한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단어랑 통문장이랑 뭐 이런 것들 익히면 되겠네요. 단어 말하기 시험 한번더 하고 통문장 해석했던 문장들 말하기 시험 치고요. 그 다음에 도란 문장들 오늘 마저 하고 말하기 익히면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고 나서 숙제는 단어 쓰기 시험 그다음에 해석한 문장들 이제 전부 다 오늘 해석할 거니까 전체 문장 쓰기 시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단어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지민이 잘해줘. 그렇죠. 인터넷. 인터넷 쓰실 줄 아십니까? 오케이. 인하고 터하고 넷 다음 세죠. 인, 터, 그다음에 넷. 넷 하면 원래 망이란 뜻이죠. 망. 인터 하면 내부, 안쪽. 내부, 안쪽. 인터넷 하면 원래 내부망 이런 뜻인데요. 지금은 그냥 인터넷이죠. 원래는 전 세계를 연결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미국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빨리빨리 연락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전 세계에 공개해서 지금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망이 되었어요. 인터넷. 예, 그다음 계속해서 ten year old, 그렇죠? ten year old. 자, 이거는 원래는 자, 그럼 선생님 설명 좀 할게요. Ten year old 할 때도 있고, ten years old 할 때도 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나는 10살이다 이런 얘기 할 때하고, 나는 10살짜리 남자아이다. 오케이. 자, 이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 하면은, I am 10 years old 해야 되고, 이 사이에는 이걸 대시라고 하거든요. 대시가 없어요. 난 10살이다가 뭐라고요? I am 10 years old. 근데 나는 10살짜리 남자아이다 이런 얘기할 때는, I am a 10 year old. 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하나의 단어고요. 얘가 무슨 시로서 어떤 시로서 보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한 단어일 때는 10 years old 하지 않고 10 year old 하고 대시를 써야 돼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어떤 시로 쓰일 때는 여기다가 S 쓰면 안 된다는 설명이었어요. 알겠습니까? 10살 먹은 10 year old. 10 year old. 오케이. 그 다음, 지민이 차례네. win이죠, win. 이기다, 승리하다, win. 그러면, 여기다가, 이기는 중인, 이기는 것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얘는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생긴 게좀 썰렁할 때는 마지막 글자 한번더 쓰고요. 그 다음에, ing, winn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win, winning. win. 리모컨 기능 한번 써볼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준비 차례네. 그렇죠. Understand인데요. Understand 조금 쓰기 힘들었던 것 같아 전번에. 그렇죠. Under 하고 Stand 하고 붙였으면 됩니다. Under는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Under. 그다음에 이해하다. Stand는 stand. 하면 되겠죠. Understand. 이해하다.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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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다. Understand. 그다음에 그래서 became이죠. Become. Became. 이렇게 되죠. Bec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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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다음 surf. Surf. 쓸줄 아십니까? so, or, 하면 되겠죠, so. you가 어 소리입니다. you가 s가 s 소리. 그 다음에 er 소리, r이 내고. 그 다음에
F가 아니고 F죠. F. F가 F. Su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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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하다시니까 서핑하고 있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Surfing. 그렇죠. Surfing 하면 되겠죠. Surfing. 그러면 서핑하고 있는 중인 서핑하는 것 이런 말이 있겠죠. Surf. 오케이. 이렇게 됐어. 10? 10이죠, 10. 근데 지금 둘 다 마찬가지예요, 10. 자, 이 10은 어떻게 씁니까? T, H, E, N, U, E, N, 10, 10. 자, 이거는 그 다음에 이런 뜻이고요. 이거 말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뭐뭐보다, 너보다, 나보다 이런 거 할 때 보다예요, 보다. 눈으로 보는 거 아니고요. 나보다 하고 싶으면 than me, 너보다 하고 싶으면 than you. 됐습니까? 이덴하고 이덴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다음에는 THEN이에요. then. 됐습니까? then. 그럼 계속해서 favorite, favorite. favorite 쓸 줄 아십니까? fae죠, fae. fae 소리 누가 냅니까? F-A. F-A. A가 A 된 거죠. 그 다음에, VOR. VOR 소리 누가 냅니까? V-O-R. 그 다음에, RIT죠. Favorite. V 소리, R-I가 같이 내고, 그 다음에 T 소리는 T가 내고, 소리 안 나는 E. Favorite. Favorite죠. Fav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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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 차례인가? 아, 그렇군요. Full? 어, full은 가득 찬, 배부른. Enough. Enough죠, enough. Enough 쓸 줄 압니까? E-A-O-G-H. 오케이. 전번에, 뭐야, 그, 승빈이가 enough 쓰기 시험 틀려가지고 선생님이 다섯 번 쓰기 시켰거든? 어, 근데 그 다음 시험에서 또 틀렸어, enough를. 어? 그럼 어떡하지? 오케이, enough를 승빈이가 이렇게 썼던데요. 이게 아니고요. U를 빠뜨렸어요. 겁나 enough. GH가 F 소리를 냅니다. F 같은 소리.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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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ough. 됐습니까?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Enough, enough, enough. 됐습니까? Enough.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Minish죠. 쓸 줄 압니까? Me죠, me. Me. 그 다음에 do, ten. 됐습니까? 선생님은 안 외워져서. 선생님도 이거 여러분들만 할 때 외울 때 안 외워져서 minute라고 외웠어. Minute. Minute.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Minute. Minute.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이상 보다가 뭐죠? 집이 차리던지? 동공지진이 일으키고 있네요. 뭐죠? 책을 열심히 보고 있네요. 뭐뭐 이상 뭐뭐 보다가 어디 있더라? More than이죠. More than. More than. Okay. More. 더 많이. 뭐뭐 보다가 뭐였어? 뭐뭐 보다. than. T-H-E-N이에요. T-H-A-N이에요. A-N. A-N이죠. 뭐뭐보다 more, 더 많이. 됐습니까? More than, 뭐뭐 이상, more than. More than. 오케이, 승빈이 THEN에서 틀렸어요. More than. More than.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빌 게이츠는 빌 게이츠죠. 뭐, 빌. 빌은 미국 사람 이름 중에 순합니다, 빌. 그 다음에 게이트. 게이트는 원래 대문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문 만드는 집안 사람이었나봐요. 문을 만드는 집안 사람이었나봐. 빌 게이트. 네. 빌 게이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미, 그렇죠. 스팬드죠. 이제 납니까? 스팬드.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다. 뭐 나는 공부하는데 뭐 3시간을 쓴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I spend 3 hours 이런 식으로 3시간을 보낸다. 난 3시간을 보냅니다. I spend 3 hours. 됐습니까?
spend 되겠습니다. spend 시간을 보내다 돈을 쓰다 spend spend.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아니라 on the internet 해야죠.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in the internet이 아니고요 on the internet 됐습니까? 오케이, 스크린 위에 펼쳐진 인터넷은 스크린 위에 있죠. 그렇죠? 화면 위에 있으니까 in the 화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화면 위에 있으니까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그러니까 인터넷에가 뭐라고요?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딸이 뭐죠? daughter죠. daughter 쓸 수 있습니까? 자신이 딸이면 딸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겠죠. daughter. 도 소리 누가 됩니까? D-A-U가 되죠. 도. 그 다음에 여긴 소리 안 나는 글자가 두 개 있죠? 소리 안 나기 전문 GH는 라는 힘없는 소리를 내거나 소리가 안 나죠. 도죠. 도. 그 다음에 털 소리 남았네요. 털 소리 나네요. 그러면 T 소리는 T가 날 거고 어 소리는 ER이 내니까 그래서 뭐 도를 됐습니까? 자, 여러분은 이제 곧 6학년이에요. 그러면 또 좀 있으면 또 중학생이고, 중학생 되면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 치는 거 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 언니 있어서 알잖아요. 그렇죠? 수행평가 하는 거 알죠? 그럴 때 쓸 일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쓰기 실력이 조금 평균에 비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필요가 있어. 특히 지민이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처음에는 손에 힘이 없어서 잘 글씨를 잘 못 썼는 것 같은데 지금은 손에 힘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글씨가 조금 더 연습해 줄 필요가 있어. 됐습니까? 네. Daughter.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안 할 것이다가 뭐죠? 뭐죠? 그렇죠, want죠, want. 여기 다 있네요, 다. 됐습니까? 근데 want의 뜻을 쓰라고 했는데 뭐라고 썼더라? 이상하게 썼어. 뭐,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는 can't be겠지. can't be. 또는 can't become 하면 이게 되다니까. be나 become이 되다니까. 여기 앞에 can't 붙이면 될 수가 없다가 되겠지, 뭐. 됐습니까? want는 안 할 테다. 안 할 예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want. want. 오케이. 앞으로 뭐뭐 안 할 거다. 뭐, 나는 뭐뭐 안 먹을 거다. 뭐야? 나는 안 먹을 거다. I want it. 난 되지 않을 것이다. I won't be, I won't become. 그럼 안 될 거다. 됐습니까? 뭐, 아니면 뭐, 공부 안 할 거다. I won't study. 뭐, 안 할 거다. I won't do. I won't do the dishes. 한 뭐겠어요? I won't do the dishes. 난 설거지 안 할 거다. 이 말겠죠. 됐습니까? want는 안 할 테다. won't. 오케이. 그 다음에 믿다는 believe. believe를 이상하게 쓰셨던데요. 자, 이 B 소리 누가 됩니까? B E가 되고 ill 소리는 B 그렇죠. Billy죠. Billy. 그 다음에 Eve 소리는 E V E가 되죠. 뭔가 believe 됐습니다. Believe 믿다. Believe. Believe는 우리가 팝스 잉글리시 할 때 진짜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민이 웃는 거 봐라. Believe. Believe. 됐습니까? 네. Believe. Eve. 됐습니까? Eve는 최초의 여자의 이름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Believe. 뭐 아담과 이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됐습니까? Believe. Believe. 오케이, 이런 단어들이 들어 있었던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합시다. 오케이, 셔플 걸렸네요. 잠깐만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누구 차례더라? 승빈 차례인가? 네. 저는 10살짜리 여자예요. I am a 10-year-old girl. 그래서 I'm a 10-year-old girl. I'm a 10-year-old girl.
오케이, 지민이 다음 할거 열심히 보고 있네요. I'm a 10-year-old girl. I'm a 10-year-old girl. 오케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누구를? 나의 아빠를. 오케이, 뭐뭐 안할 것이답니까? 할 수가 없답니까? 할 수가 없다죠. 맞습니까? 나는 이해 안 한다도 아니고요.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도 아니고요. 자, 이 차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좀 해야 되겠네. 자, 일단 문장부터. 난 이해를 못하겠다? I can't understand. 누구를? My father. 맞습니까?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가 없다. 뭐뭐 할수 없다니까 can't understand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나는 이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는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나는 이해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하면 되냐? 나는 이해한다. I understand죠. 난 이해한다. I understand. 그러면 나는 이해하지 않는다는 I don't understand예요. 알겠습니까? 난 이해하지 않는다. I don't understand. 난 이해한다. I understand. 난 이해한다. I understand. I understand에다 not을 넣으면 I understand가 이해한다니까 이해하지 않는다가 되고 영어에서는 I don't understand란 말이에요. 난 이해한다. I understand. 난 이해하지 않는다. I don't understand. 아, 그럼 나는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는 뭐겠어요? 나는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I want understand가 되는 거고. 나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는 먹는다 해볼까요? 나는 먹는다. I eat죠. I eat. 그럼 나는 먹지 않는다. I don't eat. 나는 먹는다. I eat. 안 먹는다. I don't eat. 그럼 이번에는 먹을 수가 없다. 먹을 수가 없다. 먹을 수 없다. 나는 먹을 수가 없다. 그렇죠. I can't eat. I can't eat. 먹지 않을 것이다. 먹지 않을 것이다. 먹지 않을 것이다는 뭐예요? I won't eat. I eat. 난 먹는다. I eat. 나안 먹는다. I don't eat. 나는 먹을 수가 없다. I can't eat. 나는 안 먹을 거다. I want it. 맞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I can't understand. I can't understand my father. I can't understand my fat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저는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네요. 저는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무엇을? 그 인터넷을. 그래서 나는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I was surfing the internet. Serving the internet. 자, 여기에 was가 들어간 이유를 좀 얘기해 줄 사람. 그렇죠. 이거 surfing만 있으면 뭐예요? surfing만 있으면 서핑 중인이죠. 무슨 시예요? 어떤 서핑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을 우리가 어떤이 필요합니까? 어떤 타가 필요합니까? 타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한데? 비동사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서핑하고 있으면 뭐라고 할까? 내가 나는 지금 서핑 중이야. I am surfing. 근데 과거에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am의 과거형. am과 is가 똑같은 과거형을 갖고 있죠. am과 is의 과거형은 뭐다? was. 그래서 저는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I was surfing. 무엇을?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아, 오케이. 동문장 쓰기 시험 할 때, 여기 또 뭐지? 이러지 마세요.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I was surfing. 아, 오케이. 그럼 지민이 차례네. 나는 이기고 있는 중이었다. 어디에서? 나의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까하고 똑같죠. 나는 이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I was winning. 어디에서? At my favorite gam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At my favorite game. 나는 이기고 있는 중이었다. I was winning. 어디서? At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뭐라고요?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Oh.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예, 여러분도 집에서 공부할 때 이거를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끊어읽기가 이렇게 자꾸 보이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칠하지는 마시고요. 맞습니까? 나는 이기고 있는 중이었어.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I was winning. 그 다음에 어디에서? And my favorite game. 맞는지? 한꺼번에 이렇게 보면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문장을 외우려면 통째로 외우기가 힘든 경우도 있지만 잘라서 끊어읽기 하면서 끊어읽기 단위별로 하면 좀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끊어읽기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그렇죠. Then my father became angry. 이 문장은 누가 뭐 했다밖에 없네요. 어떤 앞에 비 동사랑 비슷한 거의 비슷한 뜻이죠. Then my father was angry 해도 같은 뜻이에요. 말을 내줬다. 그때 then 그 순간 then my father was angry 해대고 my father became angry 해대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지민이 아빠 생각났어? Then my father became angry. Then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집에 아빠들도 가끔씩 이러실 때 있어요? 게임 막 하고 있으면 화를 내시고 엄마도 그럴 때가 있고 엄마가 더 하다 Then my father became angry. 그러면 작작 좀 하시죠 오케이 그 순간 then 그 순간 Then 나의 아버지께서 화를 내셨다 my father became angry. 그 Then my father became angry. 문장이네요 그가 말했었습니다 그가 말했었다 무엇을 내가 공부하는 중이 아니라고, 아니었다고. 맞습니까? 어떻게 충분하게 말이고. 지민이 충분히 봤으면 해볼까? 그가 말하기를. He said, 나는 공부한 중이 아니었어. I wasn't studying. 충분하게. 됐습니까? I wasn't studying. No. 그가 말하기를. He said, 여기도 계속해서 하는 중인이었습니다. 하는 중, 공부하는 중인 studying. 근데 공부하는 중이었다는 I was studying이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나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I was studying. 근데 거기다가 안 하는 중이었다 하려니까 not을 넣은 거죠. was에다 not 넣은 was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I wasn't studying. 어떻게? enough. 맞습니까? 자, studying 이렇게 생겼어, 지민아. study에다가 ing만 붙이면 돼요. 나는 공부한 중이 아니었다. wasn't 이렇게 생겼습니다. wasn't 점집 포인트죠. wasn't. 아, wasn't study enough. enough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enough. ou 그다음에 소리에 ㅅ 소리나 아니면 소리 안 나는 gh enough. he said I wasn't study enough.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오케이 뭐라고요?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나는 보낼 수가 없다. 무엇을? 45분 이상을 뭐마다 하루마다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나는 보낼 수가 없다. No, I 나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뭐뭐 할 수가 없대. 뭐뭐 할 수. I can't spend. 그렇습니까? 뭐뭐 할 수가 없대요. I can't spend. 나는 쓸 수가 없다. I can't spend 45분 이상. More than 45 minutes. More than 45 minutes. 45분 이상. More than 45 minutes. More than 45 minutes. 그러니까 집에서도 공부할 때 이렇게 안 되는 부분 덩어리.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끊어읽기 대로 다 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now 난 보낼 수가 없어. I can't spend. 이제 now 난 보낼 수가 없어. 뭐였지? 생각이 안 나네. I don't spend인가? 아니네. I can't spend네. 다시. 이제 now 난 보낼 수가 없어. I can't spend. 45분이란 뭐지? More than minutes 45인가? 45 minutes more than인가? 보자. 확인해보자. More than 45 minutes. 다시. 45분 이상.
more than 45 minutes. 45분 이상, more than 45 minutes. 하루에, a day. 인터넷에서, on the internet이라니까. 어? 아까 단어 했잖아. 됐습니까? 인터넷에서 on the internet. 다시 확인.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이제 now 나는 보낼 수가 없다. I can't spend 45분 이상 45 minutes. 45분 이상 more than 45 minutes. 매일마다 a day. 인터넷에서 on the internet. 다같이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More than 45 minutes. More than 45 minutes. More than 45 minutes a day.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뭐라고요?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자,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용 교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업할 차례네요. 바로 갈까? 끊어읽기로 작성하겠습니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가 보이나요? 일단 읽어봅시다. 네, 시작.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다 같이.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누가? Bill Gates가? 아니죠. 누가? Bill Gates' daughter가 뭐 한다? Can't use 한다. 여기서 공기네요. Bill Gates' daughter가 뭐 한다? Can't use 한다. 자, 여러분들 끊어읽기 이제 또 틀렸는 것도 고치면 되죠. 이거를 바로 살 수는 없어. 여러분들 근데 잘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고 있어. 누가 뭐 한다?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무엇을? The internet을. 어떻게? Enough 하게. 됐습니까? Now,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끊어읽기대로 쓸게요. 누가? Bill Gates' daughter가. 오케이, 여기 점 찍은 건 뭐의 의미냐면은, 여기 원래 점 찍고 S도 붙여야 되는데요. 점 찍고 S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Bill Gates 할 때 S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점만 찍고 나서 이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My sister's 하면 나의 누이의. 이런 뜻이죠. Bill Gates. 빌게이츠의 도로가 can't use 한다.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사용할 수가 없다야. 무엇을? The internet을. Enough. 어떻게? 빌게이츠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쓸 수가 없다니. 이런 뜻이죠. 빌게이츠가 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컴퓨터 전문가죠. 그러니까 컴퓨터 엄청 잘하는 사람이죠. 어떤 회사를 만들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게 윈도우 1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피스라는 프로그램도 선생님이 쓰죠. 그렇죠. 뭐 이런 거. 이거 오피스네요. 이거. 이건 오피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윈도우 10이죠. 선생님이 쓰고 있는 게. 예, 이게 전부 다 만든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입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빌 게이츠 딸이 사용을 못해요.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무엇을? 이해하네. 어떻게? Enough. 하게. 오케이. 바로 익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다같이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Okay, 지민아 뭐라고? Can't use the enough. 아, 뭐라고요?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그렇죠. Big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Okay. 다음. 그래서 다음 문장은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People won't believe this.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누가 하는지 누가 people이 뭐한다? Won't believe 할 것이다. 무엇을 this 맞습니까? People won't believe this. Okay. 그러면 people won't believe. 뭐 뭐야? People won't believe. 믿을 수가 없다야.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는다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믿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this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것이 뭐죠? 우리말로 설명해 보세요. 무엇을 믿지 못했다는 거. 아빠가 되게 못하겠다는 거? 그 아빠 이름이 뭔데? 빌게이츠. 그렇죠. 빌게이츠의 딸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아니고, 빌게이츠의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왜? 빌게이츠는 엄청, 그렇죠.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까? 인터넷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인데, 아, 딸 보고는 못 쓰게. 왜 그럴까요? 딸이 너무 많이 해. 인터넷 너무 많이 해서? 게임만 해서? 그니까 빌게이츠 딸은 지금쯤 한 40살 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People won't believe. 무엇을? This. 뭐라고요? People won't believe this. 뭐라고요? People won't believe this. People won't believe this.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을 거야. People won't believe this. 오케이.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I'm a 10-year-old girl. I'm a 10-year-old girl. 난 이해를 못 하겠어. I can't understand my dad. 오케이. 이해하는 중이 아니다야. 이해할 수가 없다야.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다죠. Understanding 이런 거 쓸 필요 없어. I can't understand my father.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어. I was surfing the internet. 난 이기고 있는 중이었어.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at을 여러분 자꾸 빼먹을 것 같아요. 에서.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때 벤을 이렇게 생겼어요. 나의 아버지가 화낸 상태가 되셨습니다. My father became angry. Then my father became angry. Hey, 그가 말하기를 he said, 내가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I wasn't studying. 나는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I wasn't studying. 어떻게? Enough.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뭐라고요?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Okay. 이제 나는 못 보내 할 수가 없어. 나는 보낼 수가 없어. Now I can't spend. 나는 쓰낼 쓸 수가 없어. I can't spend. 이게 어려운 거죠. 45분 이상. 45분 이상 more than 45 minutes. 제발 얘 좀 팔아먹지 마세요. 됐습니까? 45나 되면 복수형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Okay. 하루마다 a day 인터넷에서 on the internet. 그러니까, hey, Bill Gates 딸은 사용할 수가 없어. Bill Gates. Bill Gates가 못 쓰는 거야? Bill Gates daughter 사용 못해. Can't use 무엇을? The internet. 어떻게? No. 나 같이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No.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Hey,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2번 큰 거 2번은 다 읽고 얻었을 때는 단어와 단어 쓰기 시험 준비와 해석한 문장 쓰기 시험 전체. 오케이. 오로버더 오로칼스는 오늘 진행은 못했는데요. 그럼 내일은 뭐 할
할 거냐 하면은 단어 한번 더 시험 치겠어요. 지민이가 All About Orcas에 대한 준비가 좀 된 것 같았어. 준비해 올 수 있죠? 네. 오케이, 준비해 오시고요. 읽기 연습과 그 다음 로봇의 숙제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초등 단어 26도 오늘 진행 못했는데요. 쓰기 시험은 치겠습니다. 마찬가지. 얘는 뭐 할 거냐 하면은 단어는 시험 치고 속문 단어 못했으니까 해당 사항 없고 읽기 연습 정도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럼 초등 단어 26도 쓰기 시험 1차니까 난이도는 높지 않겠죠. 이렇게 출발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같은데. 아니 괜찮아. 어, 고마워. 마음만 받을게.